매드토크에서도 정리를 했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장 마감 후에 발표가 됐죠. 굉장히 중요한 마이크론의 실적이기 때문에 쌓인 시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왜 이렇게 중요하게 바라보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겨울이 예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로 시작된 이 메모리 피크아웃설에 대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통해서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 가늠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고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올해 4분기 드램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내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삼성전자가 참전하면서 HBM 시장에는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이던스를 통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전해준다면 이 피크아웃설에 대한 우려를 가라앉힐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메모리 3사 중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바로미터라고도 이야기가 되는데요. 업황 바로미터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준다면 국내 대장주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종목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사실 대장주가 움직이면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도 주가 지수도 함께 움직이게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의 실적은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이 어땠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은 사실 좋게 나왔는데 이전에 주가부터 한번 보면요. 지난 6월에 고점을 찍었던 이후 쭉 하락하다가 최근 들어서 소폭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름세를 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6월에도 실적 그 자체는 좋았습니다. 매출이 1년 전보다 80%가량 오름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실적이었죠. 하지만 문제가 됐던 건 가이던스였습니다. 가이던스가 워낙 시장의 기대치가 높았는데 이 기대치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도 쭉 함께 추락한 것이죠. 하지만 다시금 슬금슬금 주가가 올랐던 것을 보면 이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름대로 주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사실 월가의 반응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월가의 의견도 한번 살펴볼까요? 월가의 의견을 살펴보기 전에 실적부터 또 봐야겠네요. 매출이 7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1.18달러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가이던스를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이던스도 물론 매우 좋았습니다. 전망치, 이 가이던스 매출 전망치가 83억 2천만 달러였는데 실제로 이번에 마이크론이 발표한 가이던스는 85억에서 89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전망치를 훨씬 더 크게 웃도는 밴드를 제공을 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1.52달러가 예상이 됐다면 그래도 이번 분기에 1.74달러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자신감을 마이크론이 내비쳤습니다. 사실 이렇게 실적이 좋고 가이던스가 좋을 수 있었던 건 CEO의 발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AI 수요가 강해서 데이터 센터용 디램 수요도 함께 강했다. 또 마이크론 역사상 가장 경쟁력 있는 위치에서 2025 회계연도에 진입할 것 같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HBM의 경우 올해 그리고 내년 물량이 모두 완판됐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가이던스까지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다 보니까 물론 주가도 바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둔 당일에도 정규 거래에서 1.88%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지금 시간의 거래 움직임을 보시죠. 실적 발표가 나자마자 13% 이상의 급등세로 바로 치고 올라오는 마이크론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메모리 수요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론의 순이익 추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순이익이
지난해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분기부터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면서 흑자를 내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메모리 수요, 특히 AI용 메모리 수요가 강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의 실적을 기반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같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이 먼저 첫 발을 잘 떼줬고요. 뒤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훈풍을 어떻게 받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 또 가이던스를 특히 제시했다 보니까 모건 스탠리발 겨울 반도체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불안 심리가 일단은 시장에서 잠잠해질 것 같고요. 향후 기업들이 어떤 또 가이던스를 내놓는지, 특히 AI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의 가이던스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이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We can do it. 겨울을 무찌를 수 있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키워보게 만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살펴봤습니다.